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나비영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2021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끝이 났고요. 제가 이제 해설 강의도 촬영을 했고, 이제는 수학영역에 해당되는 총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6월 학평이 일단은 끝이 났고, 여러분들은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죠. 몸도 힘들고, 머리도 좀 힘들고, 자, 이럴 건데, 좀 휴식을 취하시면서 총평도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는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스며시 보시고, 또 해설 강의도 보시면서 몰랐던 부분은 이렇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항별,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문항별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시험 범위가 작았잖아요. 그쵸? 수학원의 앞부분에서 이제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딱 여기에 파트에만 30문항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뭐다 그런 애들이죠. 자, 14, 16, 26번 로그 함수. 15번, 17번, 18번, 29번이 이제 삼각형. 삼각함수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삼각형의 활용 있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20번은 이제 지수함수 로그 부등식. 근데 이게 지수함수의 문제도 아니고, 지수함수랑 이제 직선이랑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리를 구하는데, 그걸 이제 마지막에 해결하는 파트에서 기억리인트 그래서 내가 살펴볼 때 이제 로그 부등식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됐고, 이제 28번에서는 로그 부등식 집합. 이것도 로그 부등식이긴 한데, 28번에 이제 최종적인 문제를 풀때 로그 부등식을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이제 뭔가 외분점을 구해서 집합의 원소에 걸맞는 그런 n 값을 찾기 위해서 내가 뭐 로그 부등식을 해결해야 되는. 자, 그런 문제. 28번. 그리고 30번에는 삼각함수 그래프 활용. 자, 최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됐죠.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웠고요. 이게 이제 최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됐다.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로그 함수에서 이제 뭔가 역함수 관계, 그치? 그리고 대칭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고 영역 내에서의 어떤 정수점의 좌표.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조금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문항별로 어떤 단원들이 나왔는지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번 6월 학평에서 20번, 그리고 21번, 28번, 29번, 자, 30번. 이렇게 다섯 개의 문항이 좀 난이도가 높았고요. 30번은 가장 난이도가 높았고, 28번과 29번 같은 경우에는 26번, 27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수월하게 했을 수 있어. 28번, 29번까지는 아마도 중간 부분까지는 했을 거예요. 중간 부분까지 막 접근을 해서 하다가 중간 부분부터 어떻게 해야지? 자, 요리 쓸수 있어. 29번 같은 경우에도 삼각형인데,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을 적용해서 막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해서 뭐까지 구했는데, 막판에 정답을 구하려니? 도대체 뭘 이용해야 되지? 자, 요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28번 같은 경우에도, 자, 내가 뭔가 외분점 구하고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집합의 원소가 뭐지? 라고 했을 때부터 조금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를 시켜야 될지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두 문항이 좀 어려워졌고, 20번이 좀 어려웠고, 21번. 그래서 최고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죠. 30번 문제는 워낙 어려웠고, 이제 그 근방에 있는, 원래 21번과 30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앞뒤로, 자, 요런 문제들도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저의 생각은 이렇게 다섯 문항이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지, 자, 요렇게 문항별로 어떤 단원들이 나왔는지 저하고 좀 살펴봤습니다. 등급컷은 그냥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컷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적어왔고, 메가 사이트에 보면 있어요. 이건 확실한 거 아니죠? 아직 뭐 이게 성적표 나온 거 아니니까. 근데 1등급컷이 낮아요. 그쵸? 난이도가 조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뭐 채점해가지고 나와 있는 등급컷으로 봤을 때도 등급컷이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6월 학평을 보시고 난 다음에 뭐 등급컷이라든지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 이미 알죠? 근데 우리가 2학년이다 보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기는 또 찜찜해요. 왜냐면 바로 우리가 또 3학년 된다라는 얘기를 너네가 싫어하는데 3학년이 이제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점수에 신경 쓰실 필요는 진짜 전혀 없습니다. 이거 못 봤다고 해서 뭐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나는 뭐 안 되나 봐 이런 나쁜 생각 하실 필요 전혀 1도 없고 단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주요 문항들을 좀 보시면서 이 안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어떤 단원들이 출제가 됐는지 좀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다섯 개 문항은 좀 난이도가 높았다. 요거를 감안해서 이 다섯 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이 순차적으로 뭔가 내가 시험 시간에 못 풀었다 해도 해설지를 보거나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완벽하게 좀 습득이 되도록 노력을 하신다면은 예, 가능성 충분히 있고 여러분들 괜찮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기말고사. 우리는 이제 기말고사에 슬슬 시동을 걸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말고사에 삼각함수 파트에서 끝부분 있잖아요. 삼각형의 활용. 거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번 유활학평에서 15번, 17번, 18번, 29번 이렇게 네 문항은 꼭 풀으셔야 돼요. 알겠죠? 내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삼각형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문항은 꼭 풀어야 된다. 이게 유활학평에서 이렇게 요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이 아이디어를 적용시키는 내신의 문제들이 막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 번호 알려드렸어요. 15번, 17번, 18번, 29번은 꼭 풀어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시험 보느라고 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네. 이제부터는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제 몸이랑 마음이 조금 지쳤잖아요. 네, 휴식 조금 취하시고 기말고사 계획 짜시고 또 열심히 기말 대비하시는 우리 2학년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